애플워치 새로운 모델인 울트라가 지난 2022년 처음 출시되고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울트라 모델이 제공하는 고급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티타늄 바디로 설계되어 튼튼하면서도 살짝 올라온 엣지 디자인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디스플레이 스크래치와 함께 무엇보다 하루종일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성능을 체감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트라 모델 출시를 통해서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애플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서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다음 모델과 추가 밴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 애플워치 울트라 3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관련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1세대 모델이 출시되어 직접 경험하신 분들과 또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일단은 출시를 관망하셨던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모델이 애플워치 울트라 2였는데요. 놀랍게도 전작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조금 떨어진 울트라 1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2는 애플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밝은 3000니트의 밝기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메인 칩셋도 새로운 S9 SIP로 구동이 되어 전반적인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해당 칩셋으로 인해서 울트라 1세대 배터리 최대 60시간에서 울트라 2 배터리는 72시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다만 실사용에 있어서 전작과 다른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울트라 3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3는 작년까지만 해도 출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관련된 활동이 늦어도 작년 12월에는 포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애플워치 울트라는 올해 출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민치고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소식에는 애플워치 울트라 3는 출시를 예정하고 있지만 전작인 울트라 2와 같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10과 함께 기대되는 기능에 있어서 혈압 감지 및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 3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트라 3의 경우 현재 품질 테스트가 마지막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블랙 색상의 티타늄 케이스가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트라 3 출시에 따라서 추가로 기대되는 것은 새로운 밴드, 새로운 전용 워치 페이스, 새로운 건강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3 출시는 올가을 9월에 새로운 애플워치 10과 함께 출시가 기대되고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799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트라 3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전작의 울트라 2와 동일하지만 살짝 더 커진 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상에서 너무 변화가 없는 경우 S10 칩셋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능에서는 S9 칩셋과 차이가 없는 네이밍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워치 OS 11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에 이에 가장 잘 대응하는 워치는 울트라 3가 될 것입니다. 한편 올해 초 마시모사의 소송으로 인해서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워치 판매를 금지시켰다가 애플이 소송의 쟁점인 혈중산소 체크 기능을 제외하면서 판매를 재개했던 일이 있었죠. 해당 국가를 미국으로 제한해 주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애플이 이에 항소를 하면서 제출한 내용이 약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빠르게 진행되어도 미국에서 혈중산소 체크 기능은 제외된 상태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용상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되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